2023년 9월 22일 금요 예배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세계.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고 그 뿌리에서 결실한다 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진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즉 보고 받는 대로 심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칩니다. 사람의 말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죽입니다. 악인의 사상과 정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이 임하면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하나 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물의 이상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상세계였습니다. 어린아이, 뱀, 살찐 짐승, 늑대, 사자, 곰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중심하여 하나 되는 역사, 상함과 해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은 지구촌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주관권에서 이상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려놓는 자는 그 주관권에서 이상세계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깨우침,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양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이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살찐 짐승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사자에게, 소에게, 곰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뱀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동물의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그 은혜가 영원할진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돕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